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5월 까칠한 다육이들 이런 날씨에 물 챙겨주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네, 오늘 저기 있는 제 베란다에서 잘안 되고 까칠한 다육이 두 개가 있죠. 예, 항상 여름에 실패하는 블루 드래곤이랑 TM인데, 요 다육이, 까칠한 다육이를 제가 오늘 물 주었어요. 예, 제가 왜 오늘 요 아이를 물 주었나 하면은 오늘 기온도 조금 내려갔고 그리고 햇빛이 은은하게 구름 속에 가리었다가 또 햇빛 살짝 또 나와주고 예 그런 가운데 바람도 살랑살랑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. 예 그래서 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중에 조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안 되는 그런 다육이들 있죠. 항상 내가 실패하는 그런 다육이들 예 제가 왜 오늘 물 주었나 하면은 이 얼굴에 송화가루가 굉장히 뻑뻑하게 예, 그 얼굴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항상 블루 드래곤이랑 TM이랑 제가 물 관리를 조금 많이 말리는 편인데, 아,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깨제재할 때는 물을 주는 게 맞겠다 싶고, 오늘 오후부터 저녁, 내일 오전까지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예, 비 소식이 있어도 오히려 까칠한 다육이는 하루 정도는 강한 햇빛보다는 조금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가 더 좋다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. 예, 왜냐하면 까칠한 다육이는 기온이 조금 높아지면은 화분 속이 아무리 조금 말랐다 해도 조금 이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안 좋죠. 예, 그래서 항상 물 주고 난 뒤에 조금 까칠한 다육이는 시원하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내일 뭐비좀 오고 오늘 오후 밤에 비 오고 하면은 바람도 조금 불어주겠고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죠. 예, 요럴 때물 챙겨주면은 좋겠다 싶어서 오늘 얼굴 깨끗하게 씻어주고 예, 요 아이 TM도 조금 블룩 솟아올랐죠. 예, 블루드래곤은 솟아오른 게 없는데 TM이 조금 살짝 블룩 솟아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물을 또 너무 굶기는 거는 또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 아이들 흠뻑 물 주고 바람이 저렇게 많이 불때 화분 속도 마르고 그리고 내일 햇빛이 차라리 오히려 뜨거운 햇빛보다는 하루 정도는 조금 이 방그늘에 그렇게 있는 것도 괜찮을 것다 싶어서 오늘 까칠한 다육이들 요렇게 물 챙겨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내 베란다에서 좀잘안 되는 다육이들 경험을 해보시고 아, 요 다육이는 요렇게는 안 해봤는데 요렇게 한번 해보자 싶은 그런 예, 경험을 되살려서 예, 그렇게 키우시면은 아무래도 예, 조금 몇번 실패했더라도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아, 요렇게 하니까 요 아이들이 괜찮더라 그런 경험을 얻게 되더라고요. 예, 블루드래곤이랑 TM이랑 항상 송화가루가 많이 얼굴에 묻어 있을 때 입장이 짱짱해서 물을 안준 적이 많았거든요. 예, 까칠한 다육일수록 상태가 안 좋을 때, 환경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예,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깨끗하게 얼굴 씻어주고 예, 요렇게 기온도 조금 내려가고 바람 불어줄 때 그때 물 주면 한번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요 아이들 물 챙겨 주었답니다. 예, 그리고 또 여기 물 좋아하는 칠복수도 며칠 전에 얼굴 씻어주고 요렇게 물 주었더니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예, 그리고 며칠 전에 물준 샹그릴라. 예, 샹그릴라가 물 먹고 나서 이제 빨간빛은 완전하게 없어졌죠. 예, 요렇게 초록초록하게 동글동글 입장이 예쁘게 요렇게 변했답니다. 예, 여기 아가 퓨베센스, 예, 작은 퓨베센스 요 아이도 물 먹고 요렇게 파릇파릇해졌죠. 예, 그리고 여기 또 까칠한 다육이 아보카도 크림. 아보카도 크림도 조금 살짝 제 베란다에서 조금 까칠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런 아이들
얼굴에 깨재재할 때물 주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아이들 오늘 다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. 예, 그리고 여기 예, 준맹백금도 많이 예뻐졌죠. 예, 준맹백금도 물 주고 백미인 예, 요렇게 오래 묵은 백미인 줄기가 앙상하지만 그래도 또 요렇게 또 살아 있어서 요렇게 또 줄기가 가늘가늘한데 적심을 댕강댕강해서 또 모아 심기 하려다가 또 목질화 되어 있는 아이라서 제가 그대로 두었죠. 예, 그래서 백미인도 지금 얼굴이 통통하게 이렇게 잘 물을 먹고 잘 지내고 있네요. 예, 그리고 요쪽에 분홍용을, 예, 분홍용을 요 아이도 물 주었더니 입장이 이렇게 짱짱해졌네요. 예, 완전 입장이 도톰하고, 예, 지금 이 봄철에 다육이들 물 먹여서 입장이 도톰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물 관리법인 것 같아요. 온슬로우도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아우 아주 예뻐졌죠. 예, 콩쥐팥쥐, 예, 요 아이도 물 먹고 이제 뿌리 활짝 잘 되어서 잘 자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요쪽에는 샤를로즈. 예, 샤를로즈 제가 물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굉장히 바람 부니까 더 짱짱해진 것 같아서 또 샤를로즈 요 아이는 또뭐 까칠하지도 않아서 오늘 제가 물을 안 주었는데 요 아이는 내일 한번 예, 그다음 날 햇빛이 나니까 또 요렇게 하엽 제거해주고 예, 내일 물 줄까 하네요.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한번 물 줄까 예, 그렇게 오늘 내일 물 주면 될것 같아요. 예, 여기 댄섬 있죠? 예, 댄섬이 요즘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물을 너무 제가 아꼈나 싶어서 물을 조금 주어가면서 조금 성장을 조금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예, 영양제 조금 알갱이 뿌려주고 제가 요즘 옛날 물 주는 것보다 조금 일찍, 예, 일찍 제가 물을 챙겨주고 있답니다. 예, 너무 얼음땡하고 있는 거예요. 예, 조금 입장도 조금 풍성해지고, 조금 봄철에 성장시키고 싶어서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었답니다. 예, 그리고 또 여기 홍페페 물 주고 나서 잘 있죠? 요 아이는 물 주고 나서 지금 송화가루가 조금 묻었는 상태인데, 요럴 때에는 물 주지 말고, 예, 뭐 입장 뽁뽁이로 털어준다든지, 예, 그렇게 하면 되겠죠. 예, 홍페페 지금 물 먹고 입장이 활짝 펴져 있답니다. 예, 시트리나도 물준지 조금 되어서 먼지가 조금 있는데, 그래도 너무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예, 벤바디스도 물준 아이고, 성령삼두, 예, 요렇게 다물준 아이들은 뽁뽁이로, 그리고 또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 때, 또 먼지가 또 조금 날리면서 또 없어지기도 하죠. 예, 로게리쉬, 예, 물 주고, 아우, 지금 너무 예쁘죠? 완전 입장이 완전 차돌처럼 짱짱하게 되었네요. 예, 로게르시도 오늘 굉장히 예쁘답니다. 예, 로게르시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여기 흙법사. 예, 흙법사가 지금 제가 물을 조금 굶겼더니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으면서 요렇게 또 얼굴은 지금 꽃가루가 굉장히 많죠. 예, 요 아이도 내일 비 소식이 비가 끝나면은 예, 그때 물 주려고 하고 있네요. 지금 요렇게 송화가루가 아직 안 씻어준 아이들인데 그래도 요런 아이들은 지금 얼굴을 예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을 너무 일찍 주면은 또 옷자라죠. 예,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물 주기를 조금 늦추고 있답니다. 예, 흑사도 지금 잘 있죠. 예, 지금 녹기란 예, 요렇게 잘 지내고 있죠. 예, 요렇게 아래쪽에 자구도 요렇게 나오면서 예, 지금 탱글탱글하게 요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예, 그리고 요쪽에는 물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, 지금, 예, 제가 정리대 청소를 해준 관계로, 예, 유리 정리대 위가 반짝반짝, 예, 굉장히 투명해졌죠. 예, 요렇게,
송화가루 정리대 청소를 다 해주고 나니까 지금 다육이들도 훨씬 깨끗하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요쪽에 있는 아이들 거의 다물 챙겨 주었는데 자이언트킹 얼굴이 다 깨끗해졌죠. 예, 피치스 앤크림 그리고 퓨베센스도 어제 제가 물을 흠뻑 주면서 다 씻어 주었답니다. 당인 요 아이도 물 흠뻑 주고 프랭크 슈퍼클론 여기 마리나, 링고스타, 아르제 제가 어제 제가 물을 흠뻑 주고 속입장 제가 먼지 다 씻어 주었네요. 집시금도 지금 잘 자라고 있죠. 그리고 토스카넬리 지금 요렇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크리스마스 요 아이도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네요. 그리고 또 장미허브 요 아이도 며칠 전에 물 주어서 짱짱하고 라조야는 제가 어제 물 챙겨 주었죠. 요쪽 위에도 리가 깨끗하게 잘 지내고 있고 여기 데비처라 예쁘게 잘 있죠. 신데렐라 며칠 전에 물 먹고 입장이 완전 통통해졌죠. 스브리기다 요 아이도 제가 물 챙겨 주었답니다. 스브리기다도 물 챙겨 주고 춘맹도 지금 물 먹고 통통하죠. 파랑새도 지금 아직 짱짱하게 잘 있고 아이보리도 잘 있죠. 요 아이, 석연아금 이꼬지 아이, 제가 어제 물 흠뻑 주었는데 너무너무 예쁘죠. 요렇게 이꼬지로 자라서 요렇게 아주 예쁘게 제대로 이제 금무늬도 조금 나타나고,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. 석연아금 이꼬지, 추추, 추추도 얼굴 씻어 주어야 되는데, 요 아이는 조금 아래쪽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물 한번 챙겨줘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찍고 요 아이는 물 줘야 되겠네요. 요렇게 지금 5월 베란다에 우리 이웃님들께서, 아, 내가 조금 잘안 되더라 하는 그런 다육이들 물 주기 하실 때, 기온이 조금 내려갔을 때,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줄 때, 그리고 또 비가 오더라도 하루 정도 그렇게 비가 오고 흐리는 거는 괜찮고, 그 다음날 햇빛이 나는 그런 날씨를 택해서, 물주기 하시면은, 그 까칠한 다육이들은 훨씬 더, 좋은 환경에서, 물주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래서 까칠한 다육이들 물 챙겨준 거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